예, TK 너마저. 예, 갤럽 여론조사 지지율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세훈 시장이 요즘에 언론에 등장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밤, 오늘 새벽 늦게 일찍까지 했었군요. 국회 운영위에서 있었던 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비서실장님 같은 분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빠져나가시니까 지금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십시오. 국민들한테 눈속임하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천하람 의원님은 저 들어보세요.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랑 새벽 4시에 사찰에 가서 홍매와 같이 심었잖아요. 천하람 의원님 명태균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네? 말씀이세요? 대통령님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이준석 비서실장님 물타기하고 비서실장 사찰에 가서 홍매와 심었잖아요.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예, 어제 있었던 일인데 참 국민들 보기에는 저런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요. 긍정이 19%입니다.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지역별로 볼까요? 예, TK만 봤을 때 아까 전체가 19%의 긍정 답변이었는데 TK,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TK에서 긍정이 18%가 나왔습니다. 전체 평균보다 낮은 거죠. 왜 이렇게 낮을까라는 고민을 아마 국민의힘에선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왜 TK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겁니까? 아마 근데 그 저는 요즘 이제 그 보수층이 그 좀 분열이 되면서요. 친윤하고 이제 그 친한으로 이게 또 많이 분열이 돼 있어요. 예. 그럴 건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분들이 친한 쪽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 이게 또 유지가 돼요. 예. 이번에 갤럽 보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똑같습니다. 30% 똑같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 아마 대구 TK층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조금 이게 그 갈등 양상이 보이면서 윤 대통령을 이탈했고 다만 이제 그 국민의힘을 떠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결국 회복하려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분열하면 TK처럼 이래 되는 거예요. 예. TK 국민의힘 지지하고 대통령 지지가 이게 디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그걸 알고 어떻게든 이게 그 20년 동안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게 그 강력하게 원팀을 구축하면요. 지지율은 이게 그 당 지지율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한 30%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분열하면 망합니다. 예. 분열이 아니고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서정욱 변호사의 일침이 있었는데 이런 또 얘기를 하더군요. 명태균 씨의 녹취가 여러 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중에 한 개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서울대 나왔어. 철에서 26까지 소 젖자다가 나온다는데. 네? 다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김건희가. 윤석열이 어? 장님 부산대.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 그래. 예, 장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저 얘기 보면 김건희 여사가 나를 알아봤기 때문에 뭐 잘 된 거다. 뭐 대통령도 당선되고 여당 대표도 자기가 만들었고 서울시장도 했고 내가 다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김건희 덕분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듯한 목소리고요. 김건희 여사를 띄워주는 목소리.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왜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등장을 자꾸만 하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들이 등을 돌렸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분열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분열보다는 한국갤럽에서는 왜 지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비호감도는 지난주보다 더 올랐고요. 그렇다면 세간의 평가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도 이런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주 주요 정
정치적인 모멘텀일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변호사 개업을 할까? 내가 이렇게 외부에서 돌고 있고 한직을 전전하니까 결단의 시점에 정치를 하도록 이렇게 가르마를 타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김종인 위원장의 지적입니다. 이런 권력에 대해서 내가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평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던 국면에 명태균 씨 이슈가 터진 겁니다. 이 사람의 육성을 통해 확인되는 거예요. 아, 대통령보다 대통령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를 더 높이 평가했구나. 정치력이나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나. 그러니까 대통령은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는 겁니다. 어느 국민도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분점을 하지 않는 그것이 아무리 대통령의 배우자여도 비선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김건희 여사는 정확한 수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예. 자,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녹취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지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윤 대통령의 육성이 등장을 하고 명태균 씨의 여러 주장들이 계속 음성으로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 보고 듣고 2022년 선거 때 김영선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녹취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만약에 실제로 공관위 보고 받았다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박상수 대변인. 대변인이시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러 현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련해서 지난번 용산에서 면담을 할 때도 3대 요구안을 얘기했을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해왔는데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겁니까? 이 사안은 이제 기존에 우리 당의 어떤 뭐 개파 대립이나 이런 것들을 단숨에 큰 의미가 없게 만드는 정말 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화시에 아마 이런저런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너머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뭐 조개 몇 개 가지고 다툴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민주당은 14일까지 계속해서 꺼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15일에 어찌 보면 자신들의 재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꺼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대통령실의 이 이야기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계속해서 이게 반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 오고 예.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을 낼 수밖에 없고 실제 기억이 완전히 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은 최소한 민주당이 내놓는 카드를 다 보고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당이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만을 가지고 논평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것을 뒤집는 새로운 형태의 녹취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증거들을 내놓기 시작을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도 정부도 다 뭔가 시건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사석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그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은 지금 민주당이 총공세를 하는 이 지점에 약간 신중한 모드로 접근을 해도 맞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난처한 입장이라는 건 100% 이해가 되는데 난처하니까 침묵하겠다, 의견을 안 내겠다, 나는 아는 게 없다. 이거는 대선 경선이 들어가면 매일매일 입장을 밝혀야 될 주요 현안이 3개, 4개씩 터지거든요. 대선을 해보니까. 이거는 저는 조금은 비겁한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기회적으로 몸을 사리거나 보신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거라면 저는 위기의 보수를 이끌 지도자 자신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한동훈 대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해주지 못하냐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 무너지면 우리에게 차기 대선은 없다.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한동훈 동반 자진 시도 우라가 치민다라고 해서 거듭 계속해서 SNS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말이 맞습니까? 위에 부분은 저는 맞다 봐요. 예.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한동훈도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윤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차기 대선은 없다. 이 말에 100% 동감하고요. 그런데 밑에 부분은 홍준표 시장이 좀 과한 비판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나름대로 윤석열 정권 성공시이고 본인도 그래야 미래가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뭐 한동훈 대표가 동반 자진을 시도하고 있다? 이거는 좀 안 맞는 비판 같습니다. 예. 서로에게 갈등은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또 하나가 돼야 되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진정성 있게 나름대로 그 정권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보거든요. 그런데 예. 한동훈 동반 자진을 시도한다. 이거는 좀 이게 과정 잘못된 비판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박상태 대표님. 저는 이게 장해찬 최고의 이 발언은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장해찬 전 최고는 뭐 우리 당의 전 최고위원인 건 맞지만 현재 우리 당 당원이 아닙니다. 예. 당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당의 전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겁하다, 기회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예. 두 번째로 우리 당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을 맞이해서 대통령실 어찌 보면 민주당의 이 탄핵 공세를 견뎌내고 막아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임기를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인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당 밖에 있는 비당원이 이런 식으로 당내 갈등을 조장하고 유발시키면서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은 해당 행위라고도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식의 모습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마치 우리 당, 우리 여권의 목소리인 것처럼 다뤄진 것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러한 상황을 마치 친윤과 친한의 갈등으로 만들어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한다면 그 세력은 정말 앞으로 우리 당원들에게 굉장히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